몇 시간에 걸쳐서 이 첨단 기술의 이 의학적 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첨단 기술을 이 의학에 이용하는 것은 결국 병을 진단하는 것과 병을 치료하는 데 이러한 물리학적 기술이 사용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선 병의 진단의 경우에 이 진단 장비에서 영상 처리를 하는데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단 장비에 따라서 어떤 물리량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이 진단 장비 중에서 우선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그 뒤로 이외에 초음파라든지 레이저에 관계되는 이야기는 계속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엑슨 CT를 보면요. 엑슨 CT는 우리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뭐 부릅니다만은 사실은 엑스선을 이용하거든요. 사람들이 엑슨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그 엑슨은 빼고 그냥 CT라고 합니다. 자, 엑슨 CT에서 이 영상 처리하는 기본적인 물리량은 인체 각 조직의 이 엑선을 흡수하는 율입니다. 그래서 인체 각 조직이 엑선을 흡수하는 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영상 인자로 영상 인자라는 것은 영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물리량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엑선 CT에서는 영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인체 각 조직이 엑선을 어느 정도 흡수하느냐, 그 흡수율을 측정해서 그 접수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이 명암으로 처리하면은 바로 영상이 나오죠. 자, 두 번째 MRI는 사실 이것도 NMRI거든요. 핵자기 공명 영상인데 사람들이 핵이 들어가면은 또 핵폭탄 이런 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죠. 그래서 N은 빼고 N은 뉴클리어인데 뉴클리어를 빼고 핵을 빼고 그냥 MRI 이 자기 공명 영상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핵 자기 공명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핵을 빼고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RI라고 부르죠. 자, 이것도 각 조직 안에 있는 수소 핵이 있는데 사람 보면은 물이 많죠. 그래서 물은 또 수소하고 산소로 구성되는데 그 조직 안에는 수소 핵이 자석이 되거든요. 자기장 속에서. 그래서 이핵 자석이 우리 핵스핀이라고 부르는데 핵 자석이 이 외부 라디오파 펄스에서 저기 흥분되었다가 다시 이완되는데 걸리는 이완 시간을 갖다가 영상 처리를 하는 영상 인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 각각에 대해서 상세한 것들은 뭐 뒤에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ET은 양전자 단층 촬영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그래서 PET은 각 조직이 방사능 물질을 흡수하는 양이 다른데 그걸 갖다가 명암으로 처리해서 영상을 구현한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진단 장비인 엑선 CT, MRI, PET이 이러한 각 조직에서 얻는 어떤 신호들, 그래서 물리량들을 갖다 이용해서 영상 처리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엑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X는 렌트케이라는 사람이 1895년에 처음으로 발견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건지 몰라서 그냥 X선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금도 뭐 X선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래서 렌트케는 이 X선의 이 발견으로 1901년 처음의 최초의 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X선 발생 장치의 이 개념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열전자가 나오면 열전자, hot electron이라서 열전자, 이 전자 일종의 전자총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에 이 전기를 공급하면은 열이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면은 이 필라멘트는 금속이죠. 금속이니까 표면에 있는 전자가 이 열에 의해서 방출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열전자로 불러요. hot electron이라고 불러요. 이 열전자가 이쪽에 고전압을 거는 양극 쪽으로, 양극 쪽으로 고속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진행하다가 이 타겟 물질이 있고요. 이 타겟 물질에 부딪혀가지고 에너지를 잃고 그 에너지만큼을 외부로 전자기파 형태로 발산하는 이러한 원리로 전자기파가 만들어집니다. 역선이 발생합니다. 그 역선도 전자기파죠. 전자기파인데 이제 파장이 굉장히 짧은 전자기파를 우리가 엑서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이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 끌어주는 볼테지가 10kV, 10kV에 10V죠. 10V일 때는 이러한 형태의 이 스펙트럼을 보이고, 그리고 이 전압을 점점 높이면은 15,000V, 20,000V, 25,000V 이런 식으로 높이죠. 높이면은 점점점 짧은 파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을 갖다가 걸어주면은 이와 같은 뾰족한 이 피크들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쪽 이런 브로드한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이런 엑스선을 갖다가 연속 엑스선이라고 그래요. 연속 엑스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뾰족뾰족한 모양의 엑스선을 우리가 고유 엑스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엑스선이 연속 엑스선과 고유 엑스선으로 나누어지는가에 대해서 물리적인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엑스선의 발생 메커니즘은 고속으로 진행한 전자가 이 타겟 물질 있죠. 이 타겟 물질 양극 쪽에, 그래서 이 고전압이 걸려 있는 양극 쪽 금속입니다. 금속에 핵에서 에너지를 잃게 돼요.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휘어지죠. 그래서 많이 휘어지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휘어지고요. 적게 휘어지면 적게 이렇게 휘어지고, 그다음에 또 뒤로 데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고속의 전자가 타겟 금속의 핵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산란됩니다. 이런 걸 스케터링이라고 그러죠. 산란이 되는데, 산란 방법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거의 촉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잃게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산란해서 에너지 잃게 되는데, 그 잃은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렇죠? 파장이 보다시피 이게 뭐
나노미터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옹스트롱이에요. 옹스트롱. 원자 간격이 한 옹스트롱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옹스트롱이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짧은 그런 파장의 전자기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속 전자가 표적 금속의 핵에 의해서 인해서 산란되고, 이 산란됨에 따라서 그 남는 에너지가 전자기파로 방출되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연속 액선이 발생하는 그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왜 연속이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란이 굉장히 여러 방, 아주 연속적으로 될수 있죠. 산란이 전혀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쭉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산란이 약간 되면은 각도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러면은 엑셀의 에너지가 작으니까 좀 파장이 긴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좀더큰또 파장이 더 짧은 것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휘어지면 파장이 더 짧은 것이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최소 파장이라는 것은 이 전자가 모든 에너지를 잃게 되는 거죠. 잃게 되면은 그 전자의 모든 에너지가 액선 에너지로 되니까 나오니까 파장이 가장 짧은 그때 경우죠. 그래서 이 최소 파장 있죠. 최소 파장, 각 전압에 의해서 최소 파장이라는 것은 전자가 에너지를, 핵에서 에너지를 전부 잃고, 그 에너지 전부가, 결국 액선 에너지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가장 파장이 짧고요. 그리고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산란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러한 연속적인 파장의 액선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유액선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냐면요. 고유액선은 이 전압이 굉장히 클 경우죠. 전압이 굉장히 클 경우에 이 텅스텐의 전자의 이 에너지존입니다. 에너지존인데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그런 높은 상태, 더 높은 상태 있는 상태인데, 이 전자가 그래서 이 열전자죠. 고속 전자가 텅스텐의 전자를 때리죠. 전자를 때려가지고 이 전자가 이쪽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이 올라갔던 것들이, 요 바로 위에 올라갔던 것이 우리가 L레벨이라고 부릅니다만, L레벨에 있는 것들이 이 K레벨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열전자가 K레벨에 있는 가장 안쪽이죠. 안쪽 전자를 때려가지고 나오게 하면은 그 위에 있는 전자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의 전자기파를 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고유 엑서선입니다. 그래서 K, 요 바로 위에, 더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K베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바로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K알파고, K베타 에너지가 더 크죠. 그러니까 반응이 더 짧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K알파보다는 K베타 파장이 더 짧죠. 에너지가 더 크니까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에너지가 여기까지에서 나오고, 이거는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이 이 K알파하고 K베타 선이, 이러한 열전자가 안쪽에 있는 K레벨 전자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위에 있던 것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채우면서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러한 과정이 고유 엑스레이의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유 엑스레이의 K알파하고 K베타 선은 이 타겟 물질에 따라서 다르죠. 이 텅스텐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더 에너지가 큰 것이 더 짧고요. 몰리브덴은 에너지가 좀 작으니까 파장이 좀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고유 엑스선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 물질이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이 나오는 엑스레이의 파장이 다릅니다. 반면에 연속 엑스레이의 파장이 가장 짧은 파장,
요구증, 최소 파장은 결국 사용한 전압에만 관계 있고, 이 타겟 물질의 종류에는 무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장치에 의해서 이 엑스선이 뭐 연속 엑선하고 뭐 고역선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됩니다. 옆으로 타겟 물질에 따라서 이제 이 고역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크롬, 그 다음에 철, 코발트, 구리, 몰리브덴, 텅스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 K알파도 K알파 1이 있고 K알파2가 있고요. 그래서 K베타1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텅스텐이 가장 짧죠. 텅스텐이 이제 0.02 옹스트롱이고요. 그래서 몰리브덴이 0.7 옹스트롱, 구리가 1.5 옹스트롱, 코발트 1.7 옹스트롱, 그리고 철을 사용할 경우에 1.9, 크롬 사용할 때는 2.2죠. 자, 이런 식으로 K알파하고 K베타선이 이 사용한 타겟 종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파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좀 짧은 것을 얻고 싶으면은 뭐 텅스텐이라든지 몰리브덴을 사용하고요. 파장이 좀 긴 것을 또 상관없다 경우에는 크롬이라든지 아이언, 그 철을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액성관의 모양이 대략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 필라멘트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압을 가하면은 에너지를 주면은 여기서 열이 발생하고 열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열전자가 이쪽에 걸린 수만 볼트의 이, 그, 전압에 의해서 가속돼가지고 이걸 때리고, 타겟 물질을 때리고,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액선이 방출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회전 장극인데요. 회전을 시키는 그런 구조고요. 뭐, 회전을 안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경우에, 이 용량이 큰 것들은 회전 장극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속 때렸던 데 때리면은 이게 수명이 오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회전하면은 때렸던 위치가 바뀌니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모양은 이렇습니다. 요것이 바로 이제 필라멘트고요. 필라멘트의 타겟 물질이요. 타겟 물질이고,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주로 여기 때리죠. 때리면은 이게 회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타겟 물질이 이제 발려 있는 그러한 그 위치입니다. 때리는 위치가. 그래서 이 현재 액선관의 이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초기의 액선관입니다. 뭐 모양은 비슷합니다만, 어쨌거나 여기서 타겟이 있고요. 여기서 필라멘트가 여기서 때리고, 이 방향으로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자, 액선관은 큰 경우도 있고요. 대형 액선관은 주로 여기 회전 양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양극 쪽에 이제 회전을 시키는 거고, 소형 경우에는 뭐 굳이 회전 시킬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수명이 좀 짧지만 어쨌거나 뭐 회전 시킬 필요 없고요. 소형이고요. 대형은 보다시피 이제 이쪽으로 회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좀 작고 이건 그렇게 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입사식 기준은 액선의 갖다 파장을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굳이 뭐 우리가 이 연속 엑스레이,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공항의 진검사 이런 거할 때는 뭐 굳이 파장을 갖다 딱뭐 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 없는데 결정 구조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경우에는 이 넣어주는 입사식이 주는 엑스레이의 파장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그 경우에는 이 K알파선이나 또는 K베타선을 주로 K알파선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사용하는데 이 K 그래서 이 K알파선만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필터를 주는 겁니다. 뒤에 이제 필터 물질을 두면 돼요.
이러한 필터 물질을 갖다 두면은 이 필터 물질이 보다시피 이게 K베타하고 K알파 라인인데 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필터 물질이 작용이죠. 그래서 필터 흡수를 하는 거죠. 흡수라고. 이쪽은 흡수를 하고 그요 부분은 흡수가 안 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필터 물질을 통과한 엑스레이가 이런 식으로 이 K알파 라인도 좀 크기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상시가 아주 거의 0으로 되고 K알파 라인, 정확한 K알파 라인만 우리가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 나오는 이창 쪽에 필터 물질을 두면 돼요. 그래서 필터 물질의 작용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흡수를 하고 이 부분을 통화를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다 흡수를 시키 흡수 시키니까 이 크기가 확 줄어들고 이쪽도 줄어들고 그래서 K알파 라인 쪽만 이 통화를 시키는 이러한 필터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니켈 필터를 사용한 경우요. 그래서 이 타겟 물질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필터 물질이 있는데요. 모리버덴의 경우에는 질코늄을 사용하는데요. 질코늄을 사용하면 이 K알파와 K베타를 한 5분의 1로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당한 그 부분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K알파만 투과돼 가지고 나옴으로 그 K알파 라인을 우리가 여러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겟 물질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른 종류의 필터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액선은 뭐 방사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방사선 물질도 뭐 엑스레이이기 때문에요. 참그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에너지 입자 또는 이 전자기파를 우리가 관찰하는 데 사용하는 장치로 신틸레이션 카운터가 있습니다. 신틸레이션 카운터의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틸레이션 카운터는 이 신틸레이션 물질하고 뒤쪽에 PM 튜브가 달려있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신틸레이션 카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M 튜브는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인데 광 증폭기라고 부를 수 있겠죠. 빛을 증폭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앞에 신틸레이터 물질이 있는데요. 신틸레이터 물질을 하는 것은 고에너지 입자 및 전자기파에서 얘기될 경우에 가시광선이나 또는 자외선이 나오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신틸레이션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물질 입자나 또는 빛이 들어가면은 전자기파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빛이 나오죠. 자, 빛이 나오면은 여기 전극들이 있습니다. 전극들이 쭉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갈수록 전압이 높도록 이런 식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빛이 나옵니다. 고에너지 입자가 또는 전자기파가 가지고 이 가시광선이니까 이건 빛이죠. 빛이 또 자외선도 빛이고요. 빛이 나오면은 여기서 빛이 때리죠. 때리면은 우리가 광전 효과 앞에서 배웠던 빛에 의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이 광전 효과잖아요. 그래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죠. 이 전자가 200볼트로 걸려 있는 전극 쪽으로 가속돼 가지고 이 전극을 때립니다. 전극을 때리면은 2차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당구공이 있으면 당구공 가지고 때리면은 당구공이 확 풀리잖아요. 그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 금속 표면이죠. 금속 표면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들어가지고 때리니까 결국 이제 2차 전자가 튀어나오죠. 여러 개의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뭐두개 나올 수도 있고 네개 나올 수도 있고 여섯 개 나올 수도 막 그렇습니다. 이 얘는 그림을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두개 나온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개. 그래서
이어서 광전효과, 이어서는 이제 처음에서는 이제 광전효과에서 전자기파가 전극을 때려가지고 전자가 튀어나오는 형상, 이 광전효과잖아요. 광전효과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이제 두 번째부터 이 2차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때림으로써 전자가 두 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4V로 걸려있는 전압 쪽으로 가속대가 또 때리죠. 때리면 여기서 두 개, 네 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쪽 600V로 걸리는 쪽으로 도가가 또 2차 전하고 이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일종의 이게 뭡니까? 정폭기잖아요. 빛이 한 개 나왔는데, 전자가 한 개, 빛이 들어가지고 전자 한 개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숫자를 막 늘려가지고 그래서 신호를 갖다 우리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적은 양의 이 전자가 나오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크게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광 정폭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티레이션 카운트라는 것은 신티레이터 물질 있고 그 뒤쪽에 광 정폭기 PM 튜브가 달려있는 이런 장치를 우리가 신티레이션 카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물론이고 그 모든 전자기파,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 또는 높은 에너지의 입자를 관측하는데 이 신티레이션 카운트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엑스레이, 단순 엑스레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엑스레이를 보내가지고 뒤쪽에 나오는 그 엑스레이가 이 조직에 흡수되지 않고 나오는 엑스레이를 관측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뭐 이러한 이 단순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라든지 또는 치과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뼈를 갖다가 뼈가 뭐 금이 가지 않았냐 이런 걸 갖다 관찰하기 위해서 뭐 정형외과 쪽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분야에 이 단순 엑스레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나 화학 분야 또는 재료공학 분야에서 엑스레이 회전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결정의 구조를 갖다가 우리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코디셔이라는 것은 이 파란 색깔 엑스레이하고 그 다음에 검은색 엑스레이가 이런 식으로 이거 표면에서 반사된 것이고 이거는 밑에까지 갔다가 반사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경로 차가 있잖아요. 경로의 차가 이 초록색 부분 이 경로의 차죠. 여기 D 사인세타예요. 입사 각도니까요. 2D 사인 세타인데, 2D 사인 세타죠. 2D 사인 세타인데, 이것이 엑스레이 입사하는 엑스레이의 파장의 배수부가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큰 신호를 들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각도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D를 알 수 있거든요. 이 간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간격을 알면 이제 우리 3차원적으로 이 결정, 이 어떤 물질의 원자들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 엑선 회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아버지 블랙, 아들 블랙, 그래서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러한 블랙 컨디션을 발견한 공로로 1915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노벨 물리학상 받을 때 이 사람의 나이가 23살 얼마 되었어요. 24살이 채 안 되었어요. 24살인가요? 25살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입니다. 최연소 기록이에요. 노벨상 뭐 물리학상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비슷할 겁니다만은 이 노벨상을 통해 노벨 물리학상에서 최연소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 최연소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엑선 회전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결정적인 결정
적인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안에 원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액선 회전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NA 나선 구조도 사실 이러한 액선 회전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액선 회절 DNA에 대한 액선 회절 그 데이터를 구한 사람이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세 사람이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히고 노벨 생리화학상을 받았죠. 그런데 그때 생리화학상을 받을 때 이분은 암으로 별시한 후였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건 이분이 이 최초로 액선 회절 실험을 통해서 DNA의 이런 액선 회절 그런 사진을 최초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액선 회절 사진을 토대로 해서 이 세 사람이 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엑슨이 이제 공항의 이 진검사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엑슨 이 진검사 경우에는 굳이 엑슨의 파장을 정확히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연속 엑스선을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엑슨 회절 실험을 하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사해 준 엑슨의 파장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유 엑스선을 쓰고 또한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파장 나머지는 다 지우고 KR 파스만 해가지고 입사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람다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있는 데는 이 필터링을 통해서 KR 파스만 보내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항의 진검사는 굳이 그래 할 필요는 없죠. 연속 엑스선을 보내 가지고 흡수하는 엑선이 흡수되는 양을 측정해서 결과적으로 안에 있는 물질의 이 물질 같다 우리가 판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연속 엑선에서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엑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엑선을 이용한 우리가 첨단 진단 장비 중에 하나인 이 컴퓨터 단층 촬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컴퓨터 단층 촬영은 실제적으로 엑스레이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라요. 토모스카는 것은 이게 슬라이서예요. 그래서 단층이죠, 단층. 그래피는 그냥 사진이니까요. 그래서 단층 사진인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그리고 영상을 얻는다.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엑스레이를 사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그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그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컴퓨터로 계산해가지고, 이 다음 영상을 갖다 구성하는다. 그런 의미에서 엑스레이 컴퓨터라이즈드 토모그래피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엑스레이가 사람들한테 별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는 줄이고 없애버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인체 각 부분의 액선 흡수 개수를 결정해서 그 차이를 명암으로 처리하여 영상을 얻는 것이 바로 컴퓨터 단층 촬영입니다. 1973년에 하운슨 필드하고 코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두 사람이 개발됐고, 이 사람이 그 공로로 1979년 생리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흡수계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있고요. 물질이 이제 두께가 X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입사시켜줍니다. I0라는
세계 엑스레이를 입사시켜 주면은 이 통과 되겠죠. 통과하면서 흡수되겠죠. 엑스레이가 이 에너지가 흡수돼 가지고 이 물질에 의해서 흡수돼 가지고 부화되어 나오는 엑스레이의 세기는 감소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엑스레이의 세기는 입사시킨 엑스레이 세기에다가 익스포넨셜하게 마이너스 UX로 표현이 됩니다. X는 두께고요. U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에 따라서 흡수하는 양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U를 우리가 흡수 개수라 합니다. 그래서 흡수 개수가 이 모든 장기 부분에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장기라도 뭐 물이 많고 물이 적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체 장기 부분에 각각 좀 다른 이러한 흡수 개수를 갖다가 결정하는 게죠.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그것이 바로 엑선 단층 촬영입니다. 자, 그래서 엑스레이를 사용하면 단층의 이 어떤 각 부분의 흡수 개수를 결정할 수 있겠죠. 엑스레이가 지나갑니다. 쫙 지나가요. 이 네모난 두께가 굉장히 얇다고 생각할 수 엑스레이가 그냥 쭉 지나가니까 결국 두께는 굉장히 얇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네모난 부분에 왼쪽에서 I0라는 이러한 I0라는 엑스레이의 에너지가 이 네모난 단면 부분이죠. 단면 부분을 지나갑니다. 자, 지나가고 이쪽 부분에 엑스레이 측정 장비, 아까 봤다시피 신티레이션 카운터가 쪽에 배열을 할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100개를 배열했다 칩시다. 신티레이션 카운터 이게 하나 둘로 해가지고 100개를 갖다 이게 배치를 했어요. 배치를 하면은 이 제로의 것을 보면은 쭉 가가지고 I0를 입사시키는데 I1이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각 부분 우리 하나 자르면 자른 100개로 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르면 각각의 부분 각각 부분의 흡수 개수가 뮤11, 뮤12 합시다. 두께가 뭐 델타 X 똑같은 그 잘랐으니까 똑같은 두께고요. 자, 그래서 I0 입사했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뮤1만 통과하고 1, 2, 3, 뮤3 통과해가지고 쭉 돼가지고 나온 것이 I1이 관측이 됐어요. 자,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뮤2, 1, 2, 2 이래가지고 관측이 되었습니다. 쭉 관측됐죠. 그래서 이 100개를 갖다가 이 뒤쪽에 100개의 이 관측기를 두면은 100개의 데이터가 엑스레이가 한번 싹 지나가면은 이 100개의 데이터가 구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00개가 있으니까 사실 이 단면을 100개로 100 by 100으로 잘랐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 가로가 100, 세로가 100. 그래서 결국 만 개죠, 여기. 요만 하나하나가 우리가 픽셀이라고 부릅니다. 픽셀 엘리먼트가 픽셀이라고 부르는데 이 픽셀이 만 개죠. 만 개니까 결과적으로 미지수와 흡수 개수의 미수가 몇 개입니까? 만 개예요, 만 개.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만 개의 흡수 개수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각 부분의 흡수 개수가 결정되면은 이 흡수 개수를 명암으로 표시하면 바로 영상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컴퓨터 단층 촬영한 영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쪽에 이제 100개의 이 측정 장비를 갖다가 배치했을 경우에 그 말은 이 단면을 100 by 100, 이쪽 가로 100, 세로 100으로 자른 경우하고 같이 되는데, 그런데 만 개의 지금 픽셀, 그래서 흡수에서 만 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흡수액이 만 개인데, 한번 엑셀이 쫙 지나갔을 경우에 100개의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수가 만 개인데, 100개의 데이터밖에 없으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약간 회전하면 되잖아요. 회전해가지고 보내고, 그러니까 180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반바퀴 도니까 180도를 나누기 100 하면 1.8도, 1.8도씩 회전시키면서 100번을 하면은 만 개의 데이터가 되시잖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쫙 하면은 100개의 데이터가 되시죠. 이쪽에서. 요걸 갖다 약간 1.8도 돌려가지고 쫙 하면 또 100개, 100개를 가지고 180도 돌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만 개의 데이터가 되시죠. 그래서 미지수가 만 개. 함수에서 미지수 만 개죠. 만 개에다가 또 데이터가 만 개니까 이거는 뭐 쉽게 풀리잖아요. 컴퓨터로 풀면은 만 개의 1차 방정식 풀면은 순식간에 풀립니다. 자, 그럼 풀리면은 결국 뮤1과 뮤12 이게 다 결정되었잖아요. 이것이 함수에서 다 결정되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명암으로 표시하면은 바로 영상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뭐 컴퓨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거나 주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엑스레이죠. 엑스레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측정하고 이래가지고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물론 여기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이거는 이제 100 by 100으로 만 개를 잘라 픽셀로 잘랐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상세히 하락하면 더 이게 뒤쪽에 뭡니까 시드레스 카운트를 더 많이 두면 되겠죠. 어쨌거나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원통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통형으로 두고 현재는 뭐 처음에는 그냥 직선형으로 했었는데 요새 근래의 최신의 XNCT는 이식으로 이제 이 하나하나가 다 시드레스 카운트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쭉 쬐어주고 요 사람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사람 어떤 단면을 엑스레이가 싹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데이터가 되지고 살짝 돌려가지고 또 하면 또 데이터 나오고 100개 나오고 그래서 100번을 하면은 100과 100, 만 개의 데이터가 되지고 그래서 그 단면에 만 개로 자른 단면에 있는 각각의 픽셀에서의 흡수의 수가 다 결정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명암으로 처리하면은 영상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엑스레이가 사실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 뭐이 경우에는 지금 한 개의 영상 담영상 얻는데 100번을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니까 앞에서 체스트 가슴 사진 찍을 때는 한번 지나가면 되는데 이거는 100번을 지나가야 되니까 사실 엑선 CT가 엑선 조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 에너지가 적은 것을 갖다 선다 할지라도 그래서 엑선 CT는 꼭 필요한 경우에 말고는 사용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엑선 노출이 아주 많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픽셀 3x3입니다. 각각에서 얻어진 흡수계수의 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풀면은 이런 값이 나오고요. 이런 값을 갖다가 명암을 표시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 하나의 X선 CT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자기 공명 영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공명 영상은 인체의 각 부분에 있는 수소핵의 NMR 이완 시간의 차이를 명암으로 처리하여 영상을 얻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엑선 CT와 마찬가지로 엑선 CT에서는 각 부분에서의 엑선의 흡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 MRI에서는 인체 각 부분의 이 수소 핵스핀 이완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완 시간이 결정되면은 그걸 명암으로 표시하면은 바로 영상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NMR 현상은 1946년에 블록하고 퍼첼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1972년에 이 경사 자기장이라는 개념을 이 로트버라는 사람이 도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NMR 기술이 이 병을 진단하는데 MI로 사용하는데 결정적인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게 1972년도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 원래 물리학자입니다. 로토는 물리학자인데요. 자, 그리고 75년에 이 불의 이미징해서 이 사람도 은스트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생리학상인데 이 사람도 물리학자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1980년에 들어가지고 80년도에 들어가지고 상용 MRI가 출시됐고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MRI는 얼마 되진 않았죠. 1980년대부터 이 병의 진단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한 30~40년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엔지오그래피라는 물론 MRI 똑같은 그 장비로 사용합니다만은 그 혈관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MRI를 이런 fMRI를 그래서 뇌 연구에 또이 MRI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MRI에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수소핵의 이 자기적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석이라 하는 것은 이 전자가 핵추위를 도우는 전자죠. 전자가 이런 식으로 핵추위를 도우고 하전 입자잖아요. 하전 입자가 이런 식으로 돌리면 전류잖아요, 전류. 그래서 이 자석이라는 것은 전류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있는 주위에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원소 안에 전자에서 자기적 성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원자 안에는 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잖아요.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돌고 있는 전자들이 이 전체적으로 자기장을 갖다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가운동량을 전부 다 벡터적으로 합성하면 거의 0이 돼요. 대부분 물질의 경우에는 대부분 원소의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자 그런데 전위 원소족들은 안쪽에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구각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서 이 원소들의 그 도는 있는 도는 이 전자들의 이 가운동량을 벡터적으로 합성해도 0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한 전위 원소족들은 그 자기적 성질을 보입니다. 철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니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자석 물질이에요. 또그 합스 그걸 갖다가 합금을 만듦으로써 전자 배열을 달리해서 그래서 자기적 성질을 나타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이 자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자석이라 하는 것은 원소 안에 있는 이 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핵도 이 안쪽에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 양성자, 중성자가 이런 이 공전 운동은 얼마 안 되지만은 이 자전 운동은 심하게 하고 있죠. 그래 원소 안에 있는 이 전자들은 이 공전 운동도 하면서 또 자전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데 핵도 마찬가지로 공전 운동하고 자전 운동을 하죠. 그런데 공전 운동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이 움직이기 때문에 공전 운동이 관계되는 것은 거의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자전 운동에 의해서 이 자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자도 자석이 될수 있고 중성자도 자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그 원리로 우리 자석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이핵 안에는 많은 수의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이
이 가구 운동량이 이 벡터하자 합성하면 0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0이 안 되는 그러한 물질들, 또 핵들은 핵자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양성자 한계 있잖아요. 양성자 한계가 있으니까 양성자 한계가 자전운동함으로써 양성자가 핵자석이 될 수 있어요. 뭐 다른 물질도 많습니다만 인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물질,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중에서 핵이 자석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 많아요. 많은데 사람의 몸 안에는 거의 80-90%가 물로 되어 있으니까 물은 H2O 수소와 산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수소, 산소는 그 저 핵자석이 안 되고요. 그래서 수소는 핵자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소를 수소핵을 갖다가 수소핵을 이용한 것이 바로 MRI입니다. 그래서 이 수소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핵이 이제 자석이 되어 있어요. 양성자. 그런데 이것들이 이 방향이 자성의 방향이 랜덤이죠. 그냥 두면은 제각각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기적 성질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수소핵을 자기장 속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을 해요. 물론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존재해요.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는 수소 핵자석과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정렬한 수소 핵자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는 핵자석의 수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벡터적으로 합성을 하면은 바로 한쪽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으로 어떤 정렬하는 자석의 세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은 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한 경우도 있으니까 일반 물리학 2에서 배운 전자기 부분에서 배운 것을 조금 상기를 해보면요. 이어서 뮤라는 것은 이 자기 모멘트예요. 자기 모멘트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자석의 세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석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구운동량에 비례합니다. J는 가구운동량인데 가구운동량은 공전운동에 의한 가구운동량과 자전운동에 대한 가구운동량으로 두 개가 합이겠죠. 그런데 핵의 경우에는 뭐 거의 공전운동은 무시할 수 있고 자전운동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비례하는데 그래서 이 자석의 세기인 자기 모멘트는 이 가구운동량에 비례를 하는데 그 비례상수가 자기 회전 비율이에요. 이거는 물질에 따라 달라요. 수소의 경우는 값이 있고 또 다른 핵 경우는 또 다른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구운동량은 이렇게 한 마분에 묘가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물리학 2에서 배웠다시피 뭐 물리학 2입니까? 물리학 2에서 보다시피 이 자기장 속에 자석이 놓이면은 이 자석이잖아요. 뮤가 자석이 자기장 속에 놓이면은 이러한 토크를 받아요. 회전이 돼요. 그래서 토크는 뮤 크로스 B가 되고 그리고 뉴턴의 제2법칙이 이 토크에 관계되는 뉴턴의 제2법칙이 토크는 이 가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미분 같다는 것이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뉴턴의 제2법칙은 그냥 F/ma도 있지만 그런 이제 병진운동에 대한 것이고요. 그리고 회전운동에 관계된 것은 타우가 토크가 가운동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라 하는 것을 하는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회전운동에 관련된 뉴턴의 제2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토크는 뮤크로스 P잖아요. 뮤크로스 P고 J 대신에 요걸 넣어주면은
요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 이, 이게 자기 모멘트죠. 자석이에요, 자석. 그죠? 이 방정식이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은, 팽이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가, 뮤는 자석이에요, 자석. 이 자석이 자기장 속에서 이러한 팽이 운동, 세차 운동이죠. 팽이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래서 팽이 운동을 어디서 더 빠르게 하느냐? 요 갬마비. 오메가는 갬마비의 속도로 회전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소핵의 경우에는 갬마가 42.6 곱하기 2파이의 값을 가지요. 수소핵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핵 경우는 갬마가 다른데 수소의 경우는 요 값을 가지요. 자,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와 같이 수소핵들이 자석입니다. 자석들. 뮤, 크기가 뮤인 이러한 자석들이 자기장이 없으면 지각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가 자기장이 놓이면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면서 세차 운동을 하는 팽이 운동을 하거든. 또는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가리키면서 팽이 운동을 하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물리학 1 또는 물리학 2에서 배운 그러한 식들을 이용하면은 이 뮤라는 자석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핵자석이 자기장 속에서 갬마비라는 각 진동수로 세차 운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에너지준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에너지준위로 표시를 하면은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한 것이 에너지가 낮죠. 그래서 낮은 에너지 상태고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정렬한 것은 높은 에너지 상태죠. 그래서 모았으면 모아보면은 이 모아가 이걸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인데 이걸 에너지 준위식으로 모으면은 낮은 에너지에 있는 것하고 높은 에너지에 있는 것들 갖다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차이는 갬마 H바 오메가 오메가는 아까 오메가는 갬마 B라 했으니까 자 요 정도의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는 핵스핀의 숫자가 좀 더 많겠죠.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자, 뭐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수소의 경우에는 핵스핀 퀀텀 넘버가 양자수가 2분의 1이니까 자기장 속에서 그 자기양자수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다. 그래서 정렬하는 쪽 반대로 정렬하는 것 두 가지다. 그래서 두 개의 에너지준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요 정도의 에너지를 여기 공부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전자기파, 진동수 F인 전자기파를 여기 넣어주면은, 요 밑에 있던 핵스핀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기파 에너지를 받아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공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핵자기 공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거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 자기장 반대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전자기파를 공급해줘요. 두 에너지 차이에 맞는, 그래서 두 에너지 줄이 차이에 맞는 그런 전자기파 펄스 가능성, 순간적으로 그런 둘 다 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펄스, 그러죠. 자, 그러면 어디 돼요? 밑에 있던 것들이 이 전자기파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위로 딱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걸 갖다 우리 공명이라고. 뉴클리어 마그네틱 레조넌스. 레조넌스. 공명. 뉴클리어는 핵이고, 마그네틱은 자기 레조넌스 공명이야. 그래서 핵 자기 공명. 그걸 NMR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핵이
전자기 편의지를 받아가지고 공명되어 가지고 나전의 상태에 있던 것이 위로 올라가는 현상, 그것이 핵자기 공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자기파를 갖다 공급해 드려야 되느냐? 앞에 했죠. 그래서 수소의 갬마를 이어주면 42.56B 메가헐츠예요. 자, B는 자기장이죠. 우리 자기장 걸어주는 자기장인데, 이 자기장이 주로 이제 3테슬라 정도 걸어줘요. 옷에 기기가, 최신 기기가 3테슬라 걸어주기 때문에 3을 구하면은 3, 4, 12, 한 120 메가헐츠 정도 되죠. 120 메가헐츠니까 MBC FM이 대충 한 110, 20 메가헐츠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파죠, 라디오파. 그래서 라디오파를 갖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파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핵의 경우에 두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에 관련된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3테슬라 경우에 한 120메가헐츠니까 결과적으로 라디오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펄스라고 했기 때문에 펄스는 순간적으로 걸어주었다가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라디오파가 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받다가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고 나서 레드파가 없어졌어요. 벌써 완전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러다 껐으니까 없어졌죠. 없어졌으면은 그 다음에 요 위에 올라간 것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떠질락하죠.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릴렉세이션이라고 그래요. 이완. 다시 원위치 하는 게 원위치. 원위치 하면은 에너지가 남잖아요. 그 남는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돼요. 전자기파 형태로. 그걸 갖다 우리가 그게 바로 MR 신호예요. 요걸 관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NMR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호가 관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요거 하나, 화살표 하나가 수소 핵스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1세제곱 세제미터 안에 핵의 수가 거의 한 10의 22승계 정도 있으니까 엄청 많잖아요. 많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 시작점이 다 다르죠. 회전운동 하는데, 세차운동 하는데, 시작점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반대 방향으로 또 있는 게 있고, 이걸 벡터 합성하면 오게 돼요. XY 방향은 다 없이잖아요. 그래서 요 보다시피 요 빨간선으로 표시된 이걸 다 벡터 합성하면 여기 남죠. 그래서 우리가 종축 자화도라고 부릅니다. 자화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단위 체적 안에 있는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단위 체적 안에 있는 핵스핀을 다 모아가지고 보면은 XY 성분은 다 없어지고 자기장 방향으로의 어떤 자화도를 보이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종축 자화도라고 불러요. 횡축 자화도는 XY 축 방향의 자화도를 횡축 자화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장 속에 수소핵의 자석의 세기를 다 합치면은 이 종축 자화도만 남고 횡축 자화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완 시간이 뭔지 봅시다. 그래서 자기장 종축 자화도만 남아 있잖아요. 요것만 남아 있었죠. 자기장은 항상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요 자화도 벡터 앞에서 이야기한 요거죠. 요걸 M0로 표시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라디오파 펄스를 끌어줍니다. 끌어주면은 이 토크에서 이 라디오파 펄스 중에서 이 자기장에서 이 M0가
포크를 받아가 누울 수 있어. 눕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90도 펄스를 사면은 펄스는 눕히는 각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비환하고 이 펄스 지속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90도 펄스를 예를 들으면은 이 90도를 눕혔죠. 요 되는 걸 눕혔어요. 자, 눕히면은 그 다음에 어디 됩니까? 펄스가 없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이완 시간입니다. 자, 이완 시간은 두 가지 있는데 뭐 복잡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해하려면 좀 복잡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요. MG 종축 자화도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리고 90도 돼 가지고 횡축 자화도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졌는데 레이더 팔스가 없었으니까 이것도 없어지겠죠. 점점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T1, 이완 시간이라는 것은 이 90도 펄스에서 이 종축 자화도가 전부 다 횡축 자화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종축 자화도가 90도 펄스에서 눕혀져 가지고 전부 다 횡축 자화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결과적으로 종축 자화도 없죠. 횡축 자화도 만들어졌으니까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없었어요. 0에서 그 다음에 원래대로 펄스가 없어지잖아요. 억지로 눕혔던 원인이 라디오 펄스인데 이것이 없어졌어. 없어지면 이게 또 원래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데 점점점 증가하죠. 그렇죠? 0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 종축 자화도가 원래 상태로 회복됩니다. 쭉 회복돼요. 그래서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T1, 이완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T1, 이완 시간은 63%까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T1, 이완 시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다음에 T2, 이완 시간은 뭐냐면 완전히 눕혀가지고 횡축 조화도만 존재했죠. 그런데 레드 펄스 없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처음에 MXY0로 최대값이 있다가 점차 없어져요. 쭉 없어져요. 자, 그래서 D2이한 시간은 이 횡축 자화도가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D2이한 시간으로 합니다. 통상 완전히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니고 37%까지 없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을 T2 이완 시간이라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90도 펄스에서 눕혔을 경우에 회복되는데 종축 자화도는 회복되고 횡축 자화도는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회복되면은 그만큼의 횡축 자화도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T1하고 T2 이완 시간이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축 자화도가 회복되는 데 걸리는 시간, T1, 이완 시간은 주로 에너지를 주위에 있는 그 원자들한테 주고,
그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횡족 좌우도가 없어지는데 없어지는 것은 주위에 있는 이 자기적 물질들에 의해서 이게 불균열이 생김으로써 불균열한 자기적 세기에 의해서 횡축 좌우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의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이 다릅니다. 값이. 물론 순수 물, 아주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은 같습니다. 약 4초 정도예요. T1 이완 시간도 4초, T2 이완 시간도 4초입니다만 인체 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기적 물질 또 여러 가지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T1 이완 시간과 T2 이완 시간은 달라요. 주로 T2 이완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T1 이완 시간에 비해요.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팻은 지방이죠. 지방이고 뇌 부분에 백질, white matter, gray matter, 회백질이죠. CSF는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은 주로 물 성분이 많은 경우죠. 그래서 물 성분이 많은 경우가 이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T1 이완 시간 것은 에너지를 주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에너지를 주기가 쉽지 않아요. 물 막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 성분이 많은 그러한 조직 내에서는 T1 이완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뇌척수의 경우에는 이완 시간이 한 2.6초 정도 되잖아요. 2.65초니까요. 2650ms니까 2.6초 정도 되고, 그레이메타는 약 한 760ms고, 화이트메타는 510ms, 펫은 지방질이기 때문에 저는 고체적인 성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에너지를 주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고체 부분이 많은 이 지방질 쪽에서는 이완 시간이 짧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물 성분이 많은 경우가 이완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T2 이완 시간도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만, 그래서 CSF가 상당히 길고요. 180ms고. 그래서 T1하고 비교해 가지고 굉장히 짧죠. T1은 CSF가 2.6초 정도 되는데 T2는 이 CSF 경우에 180ms니까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경향성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성분이 있는 경우가 좀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RI라는 것은 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각 물질에 있는 핵스핀들이 이완 시간이 이와 같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SF 그러니까 뇌척수액에 있는 수소핵 경우에라도 주위에 어떤 거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금씩 다른 걸 갖다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다면은 그걸 갖다가 명암으로 처리함으로써 영상을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MRI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완 시간을 T1이든지 또는 T2든지 또는 양성자의 밀도가 크면 또 신호가 크니까 양성자의 밀도든지 요 세 가지 파라미터를 우리가 결정해서 그것을 명암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영상이다. 그런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T1 이완 시간을 이용할 경우 T1 강조 영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T2 이완 시간을 측정해서 하는 건 T2 강조 영상. 그 양성자 밀도 강성 영상. 이 세 가지의 강조 영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뇌 안에 있는 물질들, 그레이 매터, 화이트 매터, 뭐 그런 투머, 종양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T1하고 T2 이완 시간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이 가능해요. 그 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 부분에 있는 그 물질, 조직 안에 수소핵의 이완 시간을 결정해서 그걸 명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MRI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하고 그 물리적 성질 또는 신호를 관측하는 과정 이런 것이 설명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이 전나 기술의 기초라든지 또는 현대 물리학 기초 안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MRI가 T1, T2 양성자 이런 그 이완 시간을 결정해서 그걸 갖다가 명암으로 처리한 것이 바로 MRI 영상이다. 기본만 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사자기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단면 영상이잖아요. 엑선 CT도 뭐 단면 영상이고 MRI도 단면 영상이거든요. 단면이 모여가지고 뭐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단면에 대한 영상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외부에서 걸어주는 자기장 또는 이제 3테스라죠. 자기장 속에 이제 사람이 놓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수소 핵스핀은 이제 3차원으로 한다 했는데 오메가가 갯마 B잖아요. 갯마 B니까 모두 동일한 그러한 각속도로 세차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NMR 과정에서 보았다시피 외부에서 라디오 펄스를 걸어줘가지고 이걸 역이시켜가지고 핵스핀 역이시켜가지고 또 원래대로 떨어지면서 내는 MR 신호를 관찰한다 했는데 그 MR 신호도 동일한 오메가 감마 B잖아요. 동일한 진동수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 NMR에서는 우리가 화학이나 물리학에서 NMR 기술을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NMR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우리 어떤 물질의 핵을 갖다가 다른 물질로 치환했을 경우에 그 치환된 핵이 그 물질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관찰하거든요. 그걸 관찰할 경우에는 그 치환된 핵이 그 물질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치환된 물질이 그 핵이 그 물질 안에 있기만 있고 그 안에서 이제 NMR 신호를 내면 그걸 관측하면은 결과적으로 그 핵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또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핵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뭐 관심이 없어요. 핵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NMR 신호를 내는 것을 이용해서 영상을 처리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신호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각 위치에서 내는 신호의 차이, 이완 시간이죠. 이완 시간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된 이완 시간을 통해서 그 단면을 갖다 우리가 명암으로 처리함으로써 영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그 신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을 자기장 속에 넣고
그리고 레디오 펄스를 끌어줘가지고 MR 신호가 나오는 걸 관측했으면은 하면은 모든 몸의 모든 위치에 있는 핵스핀들이 동일한 신호를 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신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 NMR 기술이 우리가 MRI로 사용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원래 NMR 기술은 1946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MRI가 상용으로 사용된 것이 1980년도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1972년도에 로트버런 사람이 이러한 정사자기장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주 간단한데 사실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알면 간단한데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뭐냐. 이 자기장 경사장이나 비즈로 걸려있잖아요. 3테슬라의 자기장이 걸려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각 위치에 따른 경사된 자기장을 걸어주자 이 말이에요. 기울기가 지지인 경사 자기장을 걸어주자. 위치에 따라 다르다 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울기가 지지고 위치에 따라 다른 이런 경사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각 위치의 자기장은 B는 B0에다가 정자기장 3테슬라짜리 자기장에다가 요건 굉장히 작습니다만은 G0, G를 요런 자기장을 각 위치에 있는 수소핵들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세차 운동이 다르죠. 자, 세차원 진동수는 갬마 B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방법씩 다르잖아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요 위치 자기장을 갖다 우리가 요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주는 우리 레디오파 펄스 그래서 폭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델타 F를 완전히 포기하고 한 개의 전자기파는 한 개의 파장을 가진 전자기파는 그걸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폭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델타 F라는 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중앙의 F0인 레디오 펄스를 걸어주면은 요 부분에 있는 요 단면 부분에 있는 핵스핀만 반응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은 진동수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공명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요 부분 빨간색 부분에 있는 핵스핀만 반응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진동수를 레드파 진동수를 특정 진동수를 택하면은 폭이 델타 F가 뜨면은 요런 델타 G 두께만큼의 영상폭을 가진 요 부분에 있는 소소 핵스핀만 이 전자기파에 반응해서 결국 에너지를 방출하죠. MR 신호를 방출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 측정할 수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경사자기장의 개념이에요. 이 경사자기장 개념 때문에 NMR 기술이 MRI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단면이 결정되었죠. 요 부분. 요 단면이 결정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죠. 왜냐하면은 요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또 다 똑같은 신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신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 단면이 XY 방향으로 또 경사장이 흐려주면 되잖아요. 동일한 논리에 의해서. 그래서 특정 부분만 여기실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Y축 방향, X축 방향에도 경사 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각 부분에 나오는 그러한 신호를 갖다가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자기파 신호는 이 진동수하고 위상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면은 오메가 마이너스 세타, 이거는 오메가 세타,
오메가 플러스 에타, 오메가 마이너스 0이고, 오메가 0이고, 오메가 플러스 0, 오메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에타, 오메가 마이너스 에타,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에타, 다 다르잖아요. 각 부분에서 나오는 전자기 신호가 진동수가 다르든지 또는 세타 위상이 다르든지 다 달라요. 그리고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신호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자, 그래 기술적으로 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각 부분에 나오는 신호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신호 나오는 신호라는 것은 결국 이완 시간 때문에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 시간의 차이를 반영한 신호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명암으로 표시하면 바로 MRI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물리적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MRI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MRI 하드웨어 쪽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이 안에 자기장 속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요, 대략 한 60cm면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기장을 갖다가 만들어 줍니다. 주로 이제 초전도체 자석을 이용합니다만은, 그 초전도체 자석을 하려면은 온도를 낮춰야 되니까 액체 히륨 속에서 이러한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만들어내요. 자, 그리고 경사 자기장을 갖다 만들어주는 XYZ 축 방향으로 경사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같이 물붙어요. 원래 따로따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전자기파를 보내고 받는데, 라디오파 프리퀀시 코일이 있습니다. 그 코일의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은 LC 서큿이에요. 그럼 이 진동수에 반응을 합니다. 이 진동수에 반응을 하게 되었어요. 구조는 뭐 머리 부분 또는 무릎 부분, 뭐 전체를 다 여기시킬 필요는 없죠. 전체에 다에다가 뭐 머리 부분을 찍는데 뭐 다른 부분에 또 전자기파를 보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부분만 전자기파를 보낼 경우 이 경우를 쓰고요. 무릎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RF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자기장이 균일하게 걸려 있고요. 정자기장 3테슬라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이 안쪽에 XYZ의 경사 자기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코일이 이 안에 있고요. 사람이 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 찍고 싶다면은 이 부분만 라디오 펄스를 주어서 여기식 MR 신호를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계산해서 영상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손목 부분, 어깨 부분, 무릎 부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거 RF 코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코일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공포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MRI 찍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한 10분, 20분 걸리기 때문에 공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 MRI도 지금 개발되어 사용할 수 하고 있습니다만, 오픈 MRI는 기본적으로 자석이요. 전자석이 전자석이니까 문제는 전자석은 이 균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주로 쓸수 없고, 주로 이제 무릎이라든지 이런 관절 부분을 찍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뇌라든지는 부분은 이 오픈 MRI로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동일한 테크닉을 이용해서 우리가 혈관 조영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밀한 그런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fMRI를 이용하면서 뇌의 이 작용을 관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체 부분을 자극을 주면은 뇌 부분에 이제 반응이 생기는데, 그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갖다가
MRI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뇌의 강정량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 연구에 MRI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